여기는 대림동이고요. 이쪽에 철거를 하고 1600세대를 한다 그러네요. 아파트. 지금 한창 철거 중이네요. 저쪽 높은 빌딩이 영등포. 영등포인가? 여의도인가? 철거가 거의 철거 안한 집은 아직 이주를 안한것 같습니다. 1600세대랍니다. 저 앞쪽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네요. 저 건너편이 대림역이고요. 여기도 이주를 안 하고. 철거 안한 집은 아직 보상이 마무리 안 됐어. 이주를 안한것 같네요. 이쪽에 벌써 포크레인이 지금 8시인데 철거를 한창 하고 있고요. 1600세대입니다. 1600세대. 여긴 영등포고 여기가 대림동인가 신길동인가. 옆에 길이 있고요. 도로가 왕복 4차선 신풍역 동앞 신동아 파밀리에 신길오동 신길오동 지역주택조합이고요. 7호선 신한산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직 보상이 안 됐는가 봅니다. 여기도 보상이 안 됐네. 저기까지인가 봅니다. 저기까지. 1600세대 신풍역 신안산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7호선 신풍역 풍력이고 오, 철근 봐봐. 한 200km 넘겠는데? 이쪽도 와, 이건 신축 빌라인데 아깝다. 빌라가 많이 있네요. 여기 빌라까지인가 봅니다. 빌라는 포함이 안 됐네요. 계단지 빌라네요. 빌라가 저기까지 2층
100세대 빌면 되겠니?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서울도 신초등학교구나. 역시. 저기 도림로 59길, 지금 대림동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